마을에 도착해 숲에서 괴물들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군. 위험했어. 이곳을 벗어나야 돼. 도와줘야 돼. 내려와도 돼. 안녕. 길을 잃었니? 네. 언니는요? 그래. 언니가 조금 헤맸네. 그럼 언니는 길을 알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함께 가다 보면 분명 길을 찾을 거야. 어쩌다 다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니? 아빠가 데려다줬어요. 과자를 따라가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아빠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서 길을 따라가는데 나비가 있어서 쫓아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빠가 과자가 놓인 길을 왜 따라가라고 했는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우유를 다 쏟았어요.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네. 엄마는 엉덩이를 때린다고 했지만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먹는 입이 너무 많다고. 저를 과자 길에 보내면 전부 다 해결될 거라고. 언제 아빠랑 같이 집에서 나왔어? 오늘 아침에요. 그때 햇님의 눈이 부셨니? 등이 따뜻했니? 등이 따뜻했어요. 그럼 동쪽으로 가야겠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부모님께 숲에서 널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줄게. 집에 못 가요. 늑대왕이랑 늑대가 있어서. 늑대는 왕이 없어. 아까 있었어요. 늑대의 왕을 봤니? 네, 그러니까 나무 뒤에서 봤어요. 엄청 크고 눈이랑 이빨도 엄청 컸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고요. 내 등에 있는 거 보이지? 늑대는 이걸 모두 두려워해. 이리 와, 올려줄게. 숨어!
이제 나와도 돼. 언니 용감해요. 우리 아빠도 못할 텐데. 우리 아빠는 더 대단해. 가자. 여기서 기다려.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도 안 돼. 살펴볼 동안 여기서 기다려. 충혈됐어. 촉촉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입술이 갈라지고 부어올랐어. 혀를 깨물었네. 끔찍한 고통이었겠어. 가슴이 박살났네. 갈비뼈가 폐를 관통했을 거야. 뭔가가 들어올려서 나무에 그대로 던졌군. 뭔가가 다리를 찢은 건가? 아니야, 물어 뜯겼어. 와, 끔찍해요. 거기 있어. 여기 보지 말고. 뭐지? 한쪽 다리가 없네. 이상해. 어디 보자. 간이 없잖아. 왜 그 사람 뱃속을 막 만져요? 저쪽으로 가서 신발끈 안 풀리게 잘 묶고 있을래? 늑대왕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 정체는 늑대인간이었군. 이 사람 왜 그래요? 그... 떨어졌나 봐. 아니에요. 늑대왕한테 당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똑똑하다니까. 늑대왕한테 들키면 우린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야. 나한테 은검은 없지만 기름은 만들 수 있지. 기름이요? 유채식 기름 같은 거요? 훨씬 특별한 기름이지. 개기름과 투구꽃, 동미나리와 늑대의 간. 늑대의 왕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언니 엄청 똑똑해요. 어떻게 알아요? 언니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아빠 말고 우리 삼촌이. 베스미어 삼촌. 엄청난 발톱에 끔찍하게 당한 것 같네. 따라가라고 시키는 일이 자주 돼. 있었니? 혼쭐을 내줬네요. 늑대왕이 화내겠다.
좋아. 전부 모았다. 이제 여기에 불을 피우고 쉬면서 기름을 만들어 보자. 뭐예요? 칼에 기름을 발라. 됐다. 베스미어 삼촌의 제조법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볼까? 안내해줘. 좀 깜깜해요. 무서워? 언니는요? 아니. 그럼 저도 안 무서워요. 세상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 당신 정말 대단한데. 얘야, 이제 나와도 돼. 나오렴. 우리가 제때 와서 다행이네요. 숲에서 이미 당한 사람을 봤거든요. 분명 야렌일 거야. 미드콥스에서 돌아오는 중에 괴물의 습격을 받았어. 난 겨우 도망쳤지만 야렌은... 그만. 아이가 들어요. 집에 붕대 있어요? 증류주는? 저도 운이 없었는지 놈이 좀 할퀴었거든요. 내가 모시는 영주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분명 아가씨를 도와줄 거야. 늑대 인간을 없앤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어. 좋아요. 영주님께 안내해줘요. 대체 누굴 데려온 건가? 저 애는 내 딸이 아니야. 작은 아이는요? 아니라고 젠장. 내가 내 딸도 몰라볼까 봐. 큰 아이가 남장님의 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분이 엄청나게 닮았던데요. 판박이처럼. 그래서 말인데 보상은 없을까요? 니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사냥개를 풀어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그래, 먹을 만하나? 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치면 목욕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시켰어. 잠도 잘 못 잔 모양인데. 그레카는 난로 뒤쪽 구석방에서 자면 되고 네 방은 부엌 맞은편의 손님 방이다. 감사합니다. 전... 쉬, 그냥 조용히 먹어. 얘기는 푹 쉬고 나서 하자고.